난 고백할 거다. 당신을 사랑한다고. 당신만이 내 유일한 현재이고 유일한 사랑이자 운명이라고. 우리는 아무래도 운명인 것 같아. 저도 검사님이 제 운명. 박연. 그러니까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야, 은봉이 너 진짜... 이거 드리려고요. 이게 뭐야? 불면증에 좋은 차래요. 나 불면증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근 두 달간 검사님 딱가리... 수습으로 일했는데 어떻게 몰라요. 저 은근히 검사님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. 아, 검사님 막 파헤치고 훔쳐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근데 불면증 있는 거 치고 얼굴도 안 캥하고 다크서클도 없는 편인 건 알고 계세요? 얼핏 보면 진짜 꿀잠 주무시는 사람 같달까? 그러고 보면 진짜 피부가 중요하고 전 진짜 지금 횡설수설 중이죠? 죄송해요. 그러겠지. 근데 더해. 횡설수설이든 용건이든 뭐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일 텐데. 아, 마지막. 죄송한 게 너무 많네요. 전에 치안으로 오해했던 거, 저 때문에 옷 벗게 된 거 다 죄송해요. 그래. 그리고 감사해요. 검사님 저한테 히어로예요. 아이언맨이 와도 안 바꿔요. 진짜로? 네. 그리고 좋아해요. 그리고? 그리고 뭐더라? 아, 진범. 진범을 만난 것 같아요, 제가. 뭐라고? 아,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. 이제 검사님한테 신세 안 지고 민폐 안 끼치고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. 저 때문에 옷도 벗으셨고. 야, 내가 옷을 벗건 말건 너 진범을 만났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. 그게 좀 애매해서. 뭐가 애매해? 희준이가 살해된 그날 들었던 휘파람 소리를 법정에서도 들었어요. 분명 범인이 재판에 왔던 거라고 생각해요, 전. 그게 어떤 음악이지? 아, 휘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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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3세계 음악인가? 이게 좀 뭐랄까 좀 독특한 것 같은데? 다시 한 번만 해봐. 다시요? 어. 휘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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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휘. 써. 아, 써. 맛없어. 나나나나. 그 이상 멜로디는 됐고 어떻게 생겼어? 얼굴 봤어? 나이는? 그게요. 어. 검사님 신세 그만 질래요. 뭐?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, 검사님. 아니, 내가 걱정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잖아. 참, 하여튼간 은봉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. 아, 하여튼간에 써, 진짜. 왜 그러는 거지? 아, 널 좋아하니까 진심 어린 환영.
꺼져. 아 잠깐만. 내가 누굴 악연이라고 내쳤어. 네가? 누굴? 그냥 들어. 응 들을게. 뭐 네가 누굴 내치든 간에 나만 아니면 되니까. 너야말로 내 1등 악연이야. 이미 내쳐져 있어 너는. 헐. 뭐 아무튼 내가 누구를 악연이라고 내치고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랬어. 근데 궁금한 게 내가 뭐가 물어볼 게 좀 생겼어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에이 없어 보이지. 역시 그런가? 그럼 되게 우스워 보여. 근데 좋아. 나라면 좋아. 연락 안 한다 그랬다가 연락 주면 더 좋고 더 감동이고 더 설레 나는. 네가 연락했을 때 나 그랬었다 우가. 원래 기대 안 했던 선물이 더 서프라이즈잖아. 꺼져. 이거야. 이래놓고 다시 불러주는 거. 막 두근두근 설레서 미치겠어 나는. 야. 내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해준다고 진짜 아무 일 없었다고 착각하지 마 지은이 형. 그래? 제발 좀 꺼져라. 근데 우가 여기 내 사무실이기도 한데 이게 네 책상? 저게 내 책상. 나 어디로 꺼지지? 난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기로 했다. 그 멜로디를 찾아낼 때까지. 너도 아니야. 다음. 범인에게 메시지도 보냈다. 내가 널 찾고 있으니 너도 날 찾으라고. 야 범인. 우리 맞다이 한 판 떠 보자. 어? 범인이 유일하게 흔적을 남긴 이곳. 그러고 나서 범인은 어디로 간 걸까? 현장으로 돌아온다다니. 은봉이? 검사님? 아, 놀랐잖아요. 왜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? 아니 안 물어봤잖아 누구냐고. 그렇다고 이 으스스한 허업을 파서 통상명도 안 하고 걸어와요? 아니 뭐 그러면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소개하면서 그러다니까 내가? 장소가 장소잖아요. 범인으로 오해하기 좋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? 아 그러니까 누가 이런데 혼자 오래 이 시간에. 그야 범인 흔적 있나 해서. 저 걱정해주시는 거예요? 아니 그럴 리가. 그쵸 그럴 리가. 나같이 능력 있던 검사가 마지막 사건을 미해결로 끝내는 게 뭐랄까 존심 상하고 찝찝해서. 그렇구나. 제가 검사님을 위해서라도 꼭 그 멜로디도 찾아내고. 아니 그건 됐고 내가 법원 CCTV 줄 테니까 범인 얼굴부터 확인해. 그 다음에는 얼굴 못 봤는데요? 너 범인 만났다며? 그렇긴 한데 애매하다고. 음악으로만 만났다고 그랬었잖아요 제가. 자전거로 한번 스치고 법정에서는 멜로디로만. 너 멜로디 같은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진짜.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. 자 좋아 그러면은 자전거는 어떻게 생겼어?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인데 어떻게 생겼어? 자전거가 다 자전거지. 바퀴 두 개 다 다르게 생겼었나?
야,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가 무슨 뭐 단서라도 찾은 줄 알고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안 그래도 못 자는 잠 더 못 자고 일도 못 하고 내가 없어보이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하여튼 은봉이 너는 그러게 제가 알아서 한다고 검사님은 나서지 마시라고 그런 건데 네가 뭘 알아서 하는데 뭘 알아서 하는데 다 저니까 혼자 여기 찾아오는 거? 자꾸 그럼 진짜 저 걱정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이제 화 풀리신 거예요? 2개월간 네 사수이자 보호자 비슷한 입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네가 꽤 걱정이 됐던 건 사실이야 근데 여기까지 더는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사고치지 말고 안전하게 살아 저 꼭 단서 찾을 거예요 범인 찾을 거예요 그럼 검사님 찾아갈지도 몰라요 그건 괜찮죠? 성공하고 멋져져서 은혜도 갚을 거예요 꼭이요 악연 아니고 좋은 인연으로 찾아갈 거예요 꼭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맘에 들어와 있는 열심히 살았다. 짧은 눈 마주 내겐 영원 같던 순간 한순간 심장을 때리고 사라질 듯 도망가는 너 숨을 잡기 하듯 따라가네 너도 나와 같을까 너도 몰라 살다가 힘이 되면 가끔 다 잘 됐지? 누구 빼고 살다가 숨이 막히면 가끔 휴식을 취했다 바로 당신을 보는 것 그쪽으로 조금만 당겨요. 오케이. 일단 저 고정. 일단 고정. 오케이, 오케이. 도와줘서 고마워요. 덕분에 수월했네. 청년이 혹시 목격자야? 제보하게? 어제도 고마워. 아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준다고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를 협박을 하시면 안 되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먼저입니다 뭐 물론 안 받아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피해자예요 변호사님 아니 유난도 적당해야지 애들끼리 싸우다가 몇 대 좀 때린 것 같고 누굴 흉악범 취급이야? 아니 애들 싸움은 아니죠 봐요 지속적인 왕따 주도에 감금 집단으로 특수폭행 상해 그 피해자 중환자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새끼가 맞을 짓을 했다니까요 시끄러 맞을 짓 했대잖아요 애초에 군들지 말지 사람 징질 긁으면 누가 참아 욱하지 안 그래요? 누가 공짜 합의해달래 치료비 몇 배를 보상한다는데 부족하다 돈 더 달라 그거잖아 내가 나이치고 검사 경력이 꽤 많아서 너 같은 새끼 아니 너 같은 아이들 참 많이 봤어요 야 너 이런 사건 세 번째지 지난번에는 여학생 준 강간 뒤에 돈으로 협박으로 무마했네 그건 그 기집애가 꽃뱀 같은 애라 그쵸 뭐 그러겠죠 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다 남들 잘못이겠죠 뭐뭐?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돈으로 백으로 뒷바라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도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얜 자기가 지은 범죄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짓고 또 짓겠죠 그러다가 뭐 수습한들 큰 사고라도 치면 공부 핑계로 외국 좀 나갔다가 마약도 좀 하고 졸업장도 못 따고 다시 한국으로 기어들어와서는 자기보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남자애들 여자애들한테 폭력 휘두르고 또 돈으로 무마하고 야 임마 야 그래도 괜찮을 거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어머니 아드님보다 하나라도 더 사셔야겠어요 평생 뒷사거리 하셔야 될 텐데 아유 진짜 아유 돈이면 다
다 되는 세상이야. 너무 좋은 세상이야 진짜. 노변 너 노검이 아니라 노변이야. 검사 아니고 변호사 된 지 벌써 2년째야. 2년 2년. 근데 너 왜 아직도 검사처럼 굴고? 아 네가 뭔데 의뢰인한테 반성을 해라 말한대. 내 좌우명이 후회하지 말잔데 지금 막 후회하려고 그래. 너 데려온 거. 아이고 참. 밥은 고향지원 식당께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럼 고향지원 가셔서 드시죠. 한가하시잖아요. 일 별로 없으셔서. 그쵸 검사님. 인지라는 변호사님. 엊그제 회식하셨다면서요? 너네들 말이야. 그 데블스 애드버킷이란 영화 본 적 있나? 거기서 보면은 변호사가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요. 어? 부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악마도 변호를 한다 이거지. 아 마치 뭐랄까 그런 변호사들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다고나 할까? 아 하여간에 진짜 변호사들은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족속들이야. 악마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. 나 포함 여기 다 변호사들이야. 노변 1,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귀한 회식인데. 그 귀한 회식을 우리 우기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줬구나. 야, 넌 참. 좋댄다. 맞아, 시간만. 변호사 진짜 많아요. 검사일 땐 검사들을 그렇게 욕하시더니 변호사 돼서 또 변호사를 그렇게 욕하시고. 기막히고 코막힌 에피소드들이 참 한도 끝도 없죠. 검사님, 인지라는 변호사님. 얘가 간이 좀 세죠. 나는 저염식 식단이 좋더라. 카멜레온, 도마뱀, 뭐 저 바다에 사는 문어. 이런 친구들도 살아남기 위해 주변이랑 비슷하게 색깔 바꿔서 산다던데. 걔들보다 낫진 못해도 걔들만은 해야 할 텐데. 아이, 나 진짜. 아, 나 진짜 적성이 안 맞아서 그래요. 아, 누구 잡아놓는 게 좋지. 누구 변하고 이런 거 나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진짜. 아이, 너무 싫어.